일본을 여행하던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구독자 6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꾸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튜버가 미리 예약한 숙소에서 숙박을 거부당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해당 호텔에 도착한 유튜버는 안내원에게 영어로 예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호텔 측 직원은 일본어로 일본어를 할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유튜버가 못한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등장해 한국어로 일본어 할수 있냐고 재차 물어본 뒤 일본어 할수 없으면 이라며 숙박을 할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에 유튜버는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시간도 늦었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자게 해달라 문제가 생기면 번역기를 쓰면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책임자로 추정되는 남성 직원이 나타나 일본 목욕탕을 써본 적이 있느냐? 일본 풍습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더니 끝내 일본어와 풍습을 모르면 숙박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미 인터넷으로 숙박 예약을 했고 이를 승인하는 확인 메일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버는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건좀 아니지라며 황당함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호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 측은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의 숙박 거부와 관련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직원 교육이 부족해 부적절한 응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하핑뉴스였습니다.